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서대신성당 성사 담당 서강진 스테파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구약 성경 시편 102편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하여 찢어질 대로 찢어져 낙심하여 하느님을 향해 자신의 괴로움을 토해내며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제 부르짖음이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제 공경의 날에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제가 부르짖는 날 어서 대답하소서.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기도가 하느님께 다다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 자신의 기도가 다다라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도 가운데에는 하느님께 다다르지 못한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도가 모두 하느님께 응답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 높여 목이 터져라고 하느님 앞에서 울부짖더라도 그 기도가 하느님께 다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얼굴을 감추시고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신다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어떤 기도가 하느님께 다다르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는 카이사리아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백인 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신심이 깊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하느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그가 묻자 천사가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라고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 시간이 오후 3시라면 세상은 가장 분주하고 소란스러우며 어쩌면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기도가 주님께 다다랐다.
이렇듯 그의 기도가 주님께 다다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느님 앞으로 올라간 것은 그의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자선까지 포함된 그의 모든 것, 겉과 속이었습니다. 그의 겉과 속이 늘 하느님께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온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자선이 하느님께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자선은 사람을 도와주려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선이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행하는 자선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온 삶, 겉과 속으로 드리는 기도, 하느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단지 입으로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에 걸맞는 실천이 뒤따르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서대신성당 성사담당 서광진 스테파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서광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